신종 코로나 쇼크로 지역 경제가 휘청이면서 정부가 실태 파악에 나섰습니다. 홍남기 부총리가 오늘 경주를 찾아서 위기에 놓인 관광업계와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듣고 대책 마련을 약속했습니다. 보도에 박영훈 기자입니다.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경주를 찾았습니다. 이번 방문은 신종 코로나 사태로 패닉 상태에 빠진 지역 경제를 살펴보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입니다. 홍 부총리는 경주 황리단길의 상가들을 돌며 관광객 감소 등 최악의 위기에 처한 지역 경제의 현실을 둘러봤습니다.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빨리 종식시킨 것 이외에 또 어떻게 하면 좋아 도와드릴 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 저희도 많이 고민 중입니다. 이 자리에서 홍 부총리는 관광업계를 비롯해 지역 소상공인들을 위한 긴급 경영 안정 자금 등 정부 차원의 대책을 이달 안에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광업계, 외식업계, 숙박업계를 위해서 그 같은 수렴된 의견을 토대로 지원 대책을 만들고자 합니다. 가능한 한 이달 내에 그 대책을 발표하고자 생각하고 있습니다. 경상북도와 경주시는 수도권보다 경제 규모가 작은 지방이 신종 코로나 악재에 더욱 취약할 수 있다며 지역 현실에 맞는 대책 마련을 건의했습니다. 우리 지역에서의 애로사항 경영 문제를 바로 건의를 드려서 중앙정부에서 할 수 있는 것을 해달라고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하지만 신종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정부가 약속한 대책이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둘지는 미지수입니다. TBC 박용훈입니다.